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김장김치 담그기가 시작이 되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2만 포기, 30톤이 넘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한가운데 잔디광장에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탁자에 올려지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시민들만 3천여 명, 배추도 2만 포기에 이릅니다. 무게만도 30톤이 넘는 물량입니다. 김장 비용 2억 원은 순천 지역 기관과 단체 100여 곳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다른 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성실껏 열과성을 다해서 담아서 저희들 불우한 이웃에 전달돼서 겨울에 소외된 계층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대축제에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대표로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김장 담그기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승 지역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담근 김장 2만 포기는 소외된 이후 7천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김장 나누기는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